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시그널은 있다. 노래 꼬리,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송고무. 이분은요, 무감성 뮤지션이라고 자칭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분인데, 목소리만 들으면은 마음을 아주 애달프게 애달게 만드는 분입니다. 바로 그러네요. 저도 무감성 뮤지션은 사실 조금 아직 공감이 안 되는데 왜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분 노래 들으면 정말 고막이 포근해질 겁니다. 야. 우리 겨울 발라드로 돌아온 이별 장인 박원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 파크. 네. 원 파크. 오랜만이네 진짜. 컬투 쇼에 무려 만 9년을 넘어서. 예, 맞아요. 예, 횟수로 10년째 나오셨어요. 네, 네. 2014년에 오셨어요. 예, 예. 제가 기억이 그때가 근데 사실 또렷해요. 왜냐면 왜요? 그때 이소라 씨가 또 김태균 씨랑 같이 DJ 아 스페셜 DJ 아 그날에 오셨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모 찬스 활동할 때 정준일 씨하고 같이 맞아 정준일 씨랑 예, 같이 나왔었어. 맞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라디오 레전드 방송이었거든요. 아니 그 한 주가 저한테 네. 어떤 주였냐면은. 제가 그때 혼자서 스페셜 DJ, 혼자서 DJ를 할 때예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하던 형님이 휴가를 가고 그 일주일을 뮤지션들 특집으로 한 거예요. 맞아요. 아. 그게 한 하루 특집이 소라 누나를 특집이었는데 누나 라이브도 듣고 하는데 대박. 누나의 친구로 이제 박원 씨하고 정준일 씨가 나와주셨던 날이었죠. 아, 또 10년 한 10년 지금 특별한 날이었네요. 예, 갑자기 저도 확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와. 정준일 씨가 그때 피아노 치시고 막. 맞아요. 그때 제가 또 노래하다가 그 음이탈이 아주 굉장하게 나가지고 아, 여러 제가 잊을 레전드... 예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어 자료 찾아보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와 이렇게 또 친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 컬투쇼에 나오니까 많이 떨려요. 사실 라디오를 안 해본 게 아닌데 그렇지. 굉장히 떨립니다. 떨어져라 쳐다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와. 현장에 계시는 4661 님께서 박원 씨 실물로 보니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8616님 저 최근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박원님 노래만 부르고 정말 너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 최고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가수래요. 오. 어디 계세요? 8616님? 8616님. 저기 계십니다. 아. 존경까지는 또 제가 너무 감사한데. 네, 저분이 저기 생방송 때 목요일 날 예, 네. 방청객으로 노래를 한번 했던 분인데요. 아. 주말 녹음까지는 같이 하고 있는데 노래 엄청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두 분이 약간 생김새 느낌도 조금 그래? 전 닮은 느낌인데 저만 느낀 건가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만. 왜냐면 존경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잠깐만. 네네. 저분 노래 실력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오, 갑자기 인생 최고로 존경하는 가수니까 박원 씨 노래를 무조건 알 거예요. 예. 근데 부담스럽겠다. 괜찮으시겠어요? 일단은 박원 씨한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가수를 꿈꾸고 있는 정상호라고 합니다. 정상호 씨. 자, 박원 씨 얼마큼 팬이에요? 뭔가 이게 팬을 넘어서서 약간 제가 뭔가 막 위로를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 뭔가 박원 씨를 같이 막 술을 먹고 싶고 약간 이런 형님이 되면 얼마나 친하고 싶은 거야 막, 네, 막 박원 씨랑 그냥 약간 마음 속으로는 이미 제 형인 그런 너무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마이크가 떨림이 지금 잡고 계신데 마이크를 근데 그 정도라면 비밀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퀴즈 하나 내보시죠 저분한테 본인에 대한 퀴즈 네, 이 정도는 알아야 팬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팬이다 제가 All of My Life라는 노래를 만들고 나서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전 여자친구에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으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 아 제가 너무 쉬운 50대 50의 문자를 낸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노래 화자분이 그 있는데 빼고 다 받으셨다고. 그 노래 화자분을 제외하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연락을 멋진 팬이네 진짜. 네네. 네. 진짜 팬이시구나. 다행이네. 자 그러면 노래 위로를 해주시죠. 우리 박원 씨를 당신이 위로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오디션 프로에서 불렀던 박원님의 짐이라는 노래. 짐. 네. 후렴만 잠. 네네. 점점 더 무겁고 더 버거울 거야. 너에겐 이미 많은 짐이 있는데. 지금까지 오는 길 못 잊을 거야 많이 무거웠지
그만 내려놔 이제. 오. 어 제가 이어서 막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요. 어, 이어서 하지 그러셨어요. 아 제가요? 아니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무반주로 이렇게 떨리죠. 건조한 환경에서 네. 이 약간의 뭐 리벌브도 없이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제가 사실은 저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저도 또 방송에서 네. 최근에 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오셨던 분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저도 거기에 잠깐 박재정 씨 덕분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노래방 서바이벌. 네, 네. 저희 매니저도 나가서 저도 잘 알고 있죠. 아 맞아요. 저는 아, 그것도 봤어요. 아, 네. 프로그램. 네, 네. 어. 아 그럼 이렇게 된 김에 시원하게 원희 형님 한번 해보세요. 원희 형 이렇게 해봐요. 원희 형님. 아, 아 그럼 상호 어떻게, 상호. 제가 그래. 그래 상호야 이렇게. 그래 상호야. 고마워. 네. 자 됐어요. 이거 뭐야? 꿈을 이뤘어. 이거 뭐야 솔로 지옥이야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박원 씨. 네. 최근에 네. 뭐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네네 네. 적혀 있더라고요. 네. 열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셔가지고. 아 이게 뭐 사실 제가 열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기보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밝힘을 당한 거고요. 아.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떤 분을 만날 때 뭐 이렇게 숨기거나 조용히 만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공개를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마침 또 어떻게 알아봐 주셔가지고 네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한 번도 연애를 쉰 적이 없다면서요? 계속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뭐 또 너무 또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씩은 텀은 있었는데. 근데 이제 3일 정도. 뭐 한 일주일. 그냥 던져왔대. 그다음 환승은 절대 아닙니다. 네. 아, 환승은 네. 절대 아닌데. 네. 네. 아, 그래도 뭐 인기가 많으시니까 워낙에 맞아요.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신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 네. 오 뭔가 노래 제목치고는 굉장히 문장의 느낌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 캐롤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창밖을 보라의 후속곡처럼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목만 들으신 분들은 신나는 노래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창밖을 봐. 네. 눈이 와. 그 노래의 후속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왠지 좀 따뜻한 노래일 것 같고 뭔가 포근한 노래일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또 제가 하는 음악이 조금 느린 이런 발라드 곡들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또 역시나 그런 곡이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창을 바라보면서 눈을 볼 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또 나가서 맞으면 또 너무 좀 요즘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차갑고. 그래서 가장 눈을 좀 따뜻하게 물론 차가운 눈이지만 바라볼 수 있는 또 창밖을 보면서 제가 좀 쓴 곡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곡 소개를 우리 박원 씨가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러던데. 네. 대박이다.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내가 없는 당신의 겨울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세다. 창밖을 보면서 그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항상 뭐 많은 뮤지션 분들 뭐 하늘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시겠지만 곡 소개를 쓸 때가 가장 어려워요. 맞아요, 사실 이 가사 안에 멜로디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곡 소개가. 그래도 또 요즘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이 곡을 클릭하게 만들고 보게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부정적인 표현으로 제가 아름다운 표현을 좀 노래하는 사람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내가 없는 당신의 겨울이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또 반대로 보면 내가 있어야 당신은 정말 따뜻한 이 크리스마스 또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커플로 행복하게 연말을 보내는 사람보다는 솔로로 남들이 행복한 걸 배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끌리게 되는 네, 소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뭔가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곡 소개 그렇죠. 같긴 해요. 네. 우리 또 피처링으로 폴킴 씨가 참여를 했어요. 네, 뭐 사실 이 곡이 또 저 혼자 부르기에는 좀 덜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충분히 따뜻한데. 그래서 또 더 이 따뜻함의 대명사 폴킴 씨가 이 노래를 같이 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또 폴킴 씨 따뜻함 한도 초과하긴 하죠.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근데 약간 닮은 꼴이잖아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저도 몇 번 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니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닮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뭐 약간. 여기도 적혀 있지만 약간 원숭이 상이라고 저희를 맞아요 맞아요. 폴킴 씨가 귀가 좀 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렇지 네. 폴킴 씨가 더 네, 좀 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폴킴 씨는 이 귀염귀염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칭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 진짜 저도 듣고 보니까 닮은 꼴이네요. 야 옆모습이 되게 비슷해요. 느낌이 어느 느낌이 있어요. 제가 먼저 데뷔했기 때문에
그래. 박원 닮을 꼴이죠. 네, 박원 닮은 폴킴. 예, 예. 이게 폴킴 씨의 잔소리 때문에 발매된 곡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 제가 사실은 안 낼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앨범을 내고 한 3년 정도를 쉬었어요. 아유, 좀 여러 가지 일, 뭐 연애는 안 쉬고 앨범을 쉬어서 좀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쉬면서 이 노래는 사실은 3년 전에 작업을 폴킴 씨랑 했는데 오래됐네. 해마다 폴킴 씨가 폴킴 씨가 되게 부지런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할 거냐 대체 이 노래를 계속.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좀 해야겠다라는 저도 생각을 갖고 같이 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폴킴 씨 덕분에 세상에 나오게 된 노래. 그럼요. 이렇게 보면 네네. 계속 그렇게 그리고 매년 체크했다는 거는 폴킴 씨도 그 곡이 마음에 들어서 아마 그렇죠.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박원의 신곡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는 바로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 놀이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다 듣고 박원 씨의 요즘에 궁금한 얘기들을 우리가 쏙쏙 다 빨아먹고 난 뒤에 그렇죠. 아, 이 정도면 됐네? 그러면 들려드립니다. 맞아요. 우리 박원 씨의 인생을 한번 훑어봐야 됩니다. 우리 박원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꾸무. 지금 박원 씨를 만들어준 노래 첫 번째 곡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노래네.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네. 자, 널 생각해. 원모어 찬스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2010년 9월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우, 좋아.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그 2010년 그 금방이 좀 계속 떠올라요. 그치, 그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형님 예전에 막 뵀던 모습도 좀 기억이 나. 아, 그럼요. 저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추억이 돋습니다. 네. 그래요. 네.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 아닌가요, 이 노래가? 네, 제가 또 이 노래는 그 One More Chance라는 팀을 할 때 2010년도에 발매를 한 노래고요. 사실 이 노래가 뭐 타이틀이거나 주가 됐던 곡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노래를 정말 많은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또 젊은 또 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좋아해 주시면서 제가 또 이 노래로 네, 정말 많은 걸 많은 것도 사고 많은 것도 쓰고 네 그랬던 것 사고 쓰고 네 연애도 하고 그럼요. 이런 노래 강점은 또 스테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도 쏠쏠하실 거예요. 아, 그럼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잖아. 맞아요. 예, 부러운 모양입니다. 아유,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그런 거 아니 사실 뭐. 우리 박원 씨가 뭐 이별 장인보다는 또 예전에는 몽글몽글한 노래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예. 이런 옛 노래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연애를 좀 이렇게 그 거르지 않고 이렇게 좀 계속 하시는 이유가 노래를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 소재 때문에 하시는. 그게 어느 순간 뭐 제가 소재 때문에 연애를 하진 않지만 이별할 때쯤에 하나 씨도 음악이 하나씩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별이 다가올 때. 이게 좋아, 이렇게 아웃풋으로 그래. 나오겠구나라는 그림이 그려질 때 좀 근데 좀 슬프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 네, 그럴 네. 것 같아. 여러 감정이 사실 드는 부분이죠. 마치 내가 뭐 진짜 노래를 만들기 위해 이별을 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럴 생각 네. 될 정도로 만들기 싫어도 딱 생각나는 거 어떻게 계속.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줘. 당장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상대를 생각해서라도 헤어지고 나서 당장 내면 이게 또 너무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좀 기억이 다시 조금 왜곡이 되면서 이렇게 응원해 줄 때쯤에 이렇게 네. 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환이죠, 애환. 네, 네. 애환입니다. 전국에 계신 싱어송라이터분들 다 아시겠죠? 네, 파이팅입니다. 조금 이따 내세요. 우리 송꾸무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네. 2016년 11월에 발표됐던 정규 2집 노력. 아,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나요, 이 앨범은요? 노력. 사실 제가 이제 솔로 활동을 하면서 이 노력은 정규 2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1집을 뭐 방금 전에 한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널 생각해라는 좀 사랑스러운 노래로 제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앨범을 만들었어요. 1집을. 근데 또 이 One More Chance 때랑은 다르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안 해주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악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사랑 노래를 하자, 이별 노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고민을 하면서 썼던 노래였거든요. 제목처럼 저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잘 안 돼. 네, 누굴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마음은 노력한다고 저는 된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거잖아요, 서로. 네. 한쪽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노래가 또 너무 또 가사가 현실적이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게 감미로움과 동시에 또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아 이거 근데 이걸 듣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뭔가를 또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이 네, 그런 것들이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은 기다림이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네가 철이 아직 안 돼. 그래도 연애는 하시죠? 뭐 저도 뭐 어사무사. 네. 자, 박원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다음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까지 조금 더 저희가 박원 씨 얘기를 듣고 나서 신곡을 더 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첫 EP 앨범 타이틀곡 2017년 7월에 나왔던 노래 All of My Life인데 저는 이 노래는 뭐 당연히 너무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영감을 무한도전 보고 받으셨어요? 네, 뭐 제가 뭐 굉장히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슬픈 노래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막 어디서 와인 한 잔에 굉장히 슬픈 영화만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술 한 잔도 못 하고요. 저는 이제 아 진짜? 네, 콜라에 삼겹살, 네, 사이다에 치킨 뭐 이런 조합으로 항상 아하. 예능을 보면서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곡을 쓸 때 당시에는 제가 또 무한도전을 많이 보고 있었고 이게 아무래도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노래 멜로디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무한도전을 보자 어떤 멜로디하고 어떤 가사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이 노래는 기억이 나는 게 박명수 씨가 그래? 그 정준하 씨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정준하 씨 신발을 걷어차면서 하지 마이 씨 이럴 때 이때 이 그 멜로디가 떠올랐어. 무도를 보는데 딱 떠올랐어요. 하지 마이 씨. 네. 그래가지고 바로 저도 기타 잡고 이거 했었어요. 아, 모티브가 참 특이하다 진짜. 아 근데 그 모티브란 게 어떤 식으로든 그 가사나 멜로디한테 녹아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All of My Life에는 하지 마이 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노래가 되게 불친절한 연애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꿈이 더 커지고 내가 가진 것들은 많아졌지만 이제 그 사람은 결국에 없어졌다 이런 곡인데 또 박명수 씨가 그냥 불친절하잖아요. 네. 네. 당시 또 무한도전에서 네, 하지만 또 거기 안에선 사랑꾼이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뭐 저도 이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불친절한 사람. 야.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 아우 때가 됐네요.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때. 네네네. 그 타이밍에서. 우리 박원 씨 신곡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 들어볼 차례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이제 드디어 보시기가 찾아왔고요. 자, 곡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해주시면서 노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방금 환호성이 터져가지고 분명히 약간 라이브 하는구나라고 지금 약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홀킴 씨가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네 제가 립싱크라도 해주세요. 네. 아 립싱크라도. 네. 네, 이 곡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꼭 연인뿐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디 한 가게에 들어갔는데 뭐 가족분들도 계셨고. 약간 이렇게 인자한 노부부 분도 계셨고 뭐 당연히 연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꼭 우리가 커플들 사랑을 좀 더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하게 바라봐 주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진짜 이 가족들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정말 다양한 사랑들이 있구나. 그래서 뭐 캐롤이라는 느낌이 항상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 All You Need Is Love 같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쓰게 된 곡입니다. 네. 아 행복한 따뜻한 노래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의 저기 창밖을 봐 눈이 오잖아 피처링 폴킴. 모두가 기억할 거야 내리는 눈을 어쩌면 눈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어디 좀 음감에 온 것 같고 우리 아가씨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는 지금 바로 이 멜롱 멜롱 거기 들어가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노래 너무 좋네요.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또 여기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사운드 하면 SBS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그래서 되게 새롭게 들려진 것 같아요, 이 곡이. 네. 네. SBS의 약자가 사운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에요. 아, 진짜요? 아,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아니죠?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속는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근데 저도 되게 뭐가 특별한 게 사실 남자 싱어 두 분이 이렇게 네. 주고받고 하는 노래가 사실 최근에 많이 저는 그죠?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신선하고 두 분이 또 확실히 따뜻함은 한도 초과긴 하네요, 진짜. 제가 폴킴 씨 목소리를 사실 너무 좋아해서 뭐 아무래도 폴킴 씨가 딱 첫 마디 띄었을 때 저는 공기가 바뀐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꼭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 곡을 계기로 한번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모르고 있었습니까 서로 개인적으로? 아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고요. 네. 이 곡을 사실은 작업은 3년 전에 했지만 더 전에 들려줬었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달라고는 안 하던가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건 이제 제가 잘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꽤나 많이 묵은 노래군요. 네. 네. 우리 4883님께서도 따뜻한 멜로디에 잔잔한 가사가 너무 좋아요. 박원님 폴킴 목소리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저도 플레이리스트 바로 넣을 정도로 와 와닿네요. 8312님 박원님 얼굴은 몰랐는데 지난 노래를 들으니까 누군지 단번에 알겠어요. 목소리가 신분증이신 분이시군요. 신곡이 너무 달달해요. 박원님이랑 폴킴님이 보는 눈에 파묻혀도 따뜻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 아줌마 다들 감수성이 터져나가는구만 지금 문자를 보내시는 게 우리 0498님 문자도 한번 우리 박원님이 한번 네 감성적인 멜로디에 마음이 따뜻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라 더 따뜻한 추억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듯하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또 아이들이 이렇게 저도 보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네. 왔어요. 이렇게 네.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 어우, 우리 현장에 계신 9598님 어디 계십니까? 9598님? 9598님. 아, 이 분위기 되게 좋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맞아요. 예, 네.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네요. 네. 네. 아. 역시 노래는 폴킴입니다. 시기네. 야, 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당사자가 여기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여기 뭐 강제 추방권 같은 거 쓸 수 네. 없나요? 네, 다 끝났어요. 네, 그렇죠. 녹음 네. 끝나고 저희가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노래는 폴킴입니다. 네. 네. 삐지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0020님, 내 All of My Life 내놔요. 이제부터 들을 때마다 무한 도전, 무한 재생이 될 것 같아요. 신곡 너무 감미로운데 신곡도 설마 비하인드 개콘 뭐 우차싸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이거는 다행히 뭐 아니 다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 곡은 그렇진 않고요. 예능을 보고 한 건 네. 아니다. 근데 사실 꼭 슬플 때 슬픈 노래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슬플 때 슬픈 감정들이 좀 축적돼 있다가 또 우연한 뭐 다른 뭐 좀 즐거운 순간에 또 그런 감정들이 튀어오르는 거라서 네. 뭐 나중에 무한도전 보면서 이 노래 들으시거나 생각나셔도 저는 뭐 그렇게 네. 저 축적이 되고 다 이제 묵혀두는 거죠. 우리도 네. 가요계 묵은지 우리 박원 씨. 네. 자 이제 광고를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Here we go. 자 박원 씨 오랜만에 홀트 씨의 10년 만에 거의 나오셔가지고 오늘 신곡을 또 공개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뭐 일단은 굉장히 좀 떨리는 마음으로 오게 됐던 것 같고요. 또 다른 라디오보다도 아무래도 네, 많은 분들 계시고 또 10년 만에 나오는 자리라서 네,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기도 하고 또 짧게나마 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말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좀 나와요. 아 불러주시면 또 10년에 한 번이 뭐예요? 제가 잘 버텨서 여기 있는 거지 지금. 네. 제가 다음에는 폴킴 멱살 잡고 꼭 나올 테니까. 아 좋다 좋다. 네, 아까 저분 꼭 다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아예 뭐 담아 안 담아두셨던 것처럼 하더니 어떠셨네요? 네, 좀 있습니다 그런 게. 네. 폴킴 멱살을 끌고 오시면 두 분의 한 시간 특집 어때요? 둘의 미니 콘서트. 좋다 지금. 좋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야. 멱살 잡는 순간 전화하십시오. 자 우리 박원 씨와 함께한 송꼬무 우리 반 스페셜티지의 반스 네. 한혜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그냥 내년에는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그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고. 아 네, 뭐 내년에 아직 또 제가 묵혀놓은 곡들이 장독대에 또 한가득 있기 때문에 네. 네, 하나 둘씩 다 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요. 좀 자주 좀 이렇게 또 네. 예, 달달하든 슬프든 노래 좀 많이 좀 세상을 향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